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거란과의 30년 동안의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 최고의 외교관 서희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이제 거란족은 사실 유목민족입니다. 부족 단위로 이제 흩어져 있다가 10세기 초가 되면 거란 부족을 통합을 해서 916년에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중원이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요, 거란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해서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 고려는 이 거란에 대해서 사실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거란의 의복과 제도는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는 거란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고 나중에 이제 세워진 중원 국가인 송나라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당시 이제 거란은 최종적인 목표는 송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가 송과 이제 아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 거란은 송나라 공격에 앞서서 이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6대 성종 임금 993년의 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소선영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우리 고려 국경을 침범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 고려 조정에서는 타협하자, 거란에 굴복하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거란과 화해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하지만 이때 서희는 반대했습니다. 일단 거란과 맞서보고 정 안 되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 일단 거란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란이 우리 고려를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사실을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우리 송과 우리 고려의 외교 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일단 거란과 맞선 뒤에 나중에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봤던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이 서희의 주장이 처음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용진 전투 이후에 사실 우리 고려군이 안용진에서 거란 군대를 막아낸 게 있었거든요. 이 안용진 전투 이후에 이제 서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는 거란과 협상하는 중군사로 임명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거란 적장 소선영과 역사적인 담판을 하게 되죠. 소선영이 이제 서희에게 말했죠. 고려 너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자, 그렇다면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 옛 발해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고려 너네들은 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거란을 섬기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저 중원국가인 송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냐 라고 이제 소선영이 말했습니다. 즉 거란은 고리 친송전 정책과 그 다음에 거란을 배척하는 고리 북진 정책 이걸 이제 문제 삼은 거죠. 이때 이제 서희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왜 나라 이름이 고려냐.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다. 우리 수도가 왜 서경이냐.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에 우리가 도읍하고 있는 거다. 사실 너네들은 우리 옛 땅, 우리 고구려 옛 땅을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웠지요. 또 우리 보고 송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거란 너네와 외교관계를 맺고 싶지만 이 가운데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너네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압록강 동쪽 지역에 있는 여진을 내쫓게 된다면 우리가 왜 너네들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이 소선영의 주장을 서희가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이 단판에서 거란은 결국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을 인정하고 압록강 동쪽의 280리 지역을 고려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려는 나중에 이 거란이 돌려준 땅에다가 강동육주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갖고 우리 고려 땅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우리 고려는 거란과의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오히려 외교적인 어떤 실익을 챙기게 된 거죠. 이건 당시에 서희가 이 고려와 거란, 그다음에 거란과 송 이런 어떤 국제관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시 이제 국제관계를 이제 활용을 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거란의 침입을 외교적인 단판으로 물리친 바로 서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